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인투스카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그 전에 IC 헬기 경력은 한 20년, 드론 경력은 한 7년에서 8년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량 헬기를 하면서 5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실은 여기가 이제 개발실입니다. 원래는 이제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특별히 이거 찍어도 되는 건가요? 특별히 이제 오늘만 허락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홍보도 해야 되니까 네. 들어가시죠.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내년도 판매할 신제품 S2030의 20리터 버전 S20이죠. 그래서 전면부 보시면 일단 날개를 펴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게 터치식인가요 이게? 아, 예, 요즘 유행하는 턴버클 방식.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번 쭉 보시면은, 예. 그래도 이 정도면 혼자 운영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게 지금 일단 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기체 지금 뭐 Z30부터 좀 크니까 Z30 좀 혼자서 운영하기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부피 좀 작고 무게도 좀 적으니까. 예, 그러면 내년 몇 월 현재 출시 예정이죠?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목표로 하고 있고 특징은 이제 꽤 긴 비행 시간하고 충전 시간이 짧은 배터리 이제 NCM523이라는 배터리거든요. 네네. 니켈 코발트 망간 이제 비율이 523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런 그 재질 그 매트리얼을 쓰게 되면은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650회 이상. 그래서 대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가격은 좀 비싸. 네. 그게 제일 아쉽네. 그러니까 DJ에서 이제 먼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실 그런 거를 문의하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저희도 이제 그 같은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네네. 여기 다리가 원래 랜딩기어 드론 랜딩기어 하면은 네네.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걸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정감이 더 있습니다. 착륙할 때 착륙할 때 안정감이 더 있습니다. 저 이제 내년 3월 공개하시면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도 네. 이 그 농업용 드론이 네. 홈페이지에서 잘 안 팔려요. 아~ 소비자들이 직접 보기를 원하시거든.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그 5년간 사업하는 동안 네. 농업용 드론 판매해본 게 3대? 2대? 안 사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사요. 다 그냥 왜냐면 AS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그 인천에 와서 AS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 직영점 이제 가서 직접 뭐 AS 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사실 구매를 하시죠. 대표님 그러면 네네. 여기도 다 인투스카이지. 네,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게 그 처음 기체 개발할 때 만들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자체 개발했던 이 H10 모델 만들었던 목업 1번 얘가 1번이었고 네. 얘가 먼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거죠. 여기 쪽층은 인투스카이가 전체 다 쓰는. 네,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요 인투스카이의 뜻이 뭘까요? 이게 제가 드론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뭔가 하늘 쪽으로 하는 이름하고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이제 인투 스카이인데 한국말로 하면 창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창공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문법상에 하면 인투 더 스카이가 돼야 되는데 그 더를 넣으면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해서 인투 스카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는 창고. 창고가 여기 지금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고 이제 창고 담당. 안녕하십니까. 네. 저쪽에는 이제 배터리들 모여 있는 창고 하나 더 있고. 창고부터 갈까요? 아 네. 네.
참고. 여기가 지금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배터리가 다 나간 건가요?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왜냐면 겨울에 네. 이제 이제 그 매입을 막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10월 말까지 네. 그 회기를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돈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면서 계속 매입을 해야 되죠. 지금 그래서 사실 물건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보통 때는 여기 꽉 차 있죠. 그렇죠. 배터리가. 여기는 이제 발전기. 저소음 발전기. 요거를 100개를 질러놨어요. 100개요? 예, 발전기, 그 9kW짜리 100개를 질러놨고, 드론에 이제 충전이 네네. 1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가능해져요. 왜냐면은 그 파워 서플라이가 3.6짜리 두 개 있어갖고, 7.2kW가 한꺼번에 밀어줘야 되는데, 상전에서는 벽에서 우리 있는 게 3kW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기에서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이제 상전에서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충전 시간. 인투스카이는 주로 어떤 쪽으로 드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인은 아직은 농업용 드론이죠. 농업용 드론인데, 네. 대형, 저희, 그러니까, 계속 매출을 늘려야 되고,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좀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농업용 드론을 해본 강점이 있으니까 네. 대형 드론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형 드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애착이 갔던 기체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입구에서 네. 봤던 그 목업 H10, 네. H10인데 걔가 그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EFT하고 싸웠거든요. EFT랑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에이, 이놈들, 내가 그냥 만들고 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하게 된 건데.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 그때? 그때 개발비가, 기본적으로 기체 하나 만들면, 한 1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금융비가 일단 엄청 많이 들어가죠. 플렉스 ED1, 저희도 이제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혹시 기체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안전성 인증 검사 받아서 미리 생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네네. 밑에 층은 다 ED1인 것 같아요. 이제 요게 그 조금 그 X6를 선호하신 분들이 있어요. 작은 거. 모터 요거. 네.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사실 모터 크고 기체가 크면은 사실 안정성이 더 좋거든요. 안정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신혜원 다닐 때는 이거보다 조금 큰 X8로 돼 있는 모터로 했는데 네. 그걸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안전성 인증 검사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됐던 모듈을 네. 기존에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 EFT 이제 이 616 기체가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조하는 사업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모듈이랑 이제 FC 바깥 끼면은 요 성능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AS 파트. AS 파트. 네. 그 여기 이제 조립하는 데인데 그 익산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의 공장이 하나 더 있고. 직영점이 이제 서산하고 당진하고 이제 두 군데. 그 전남에 저희가 또 사실 그 직영점을 내고 싶은데 네.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투자받은 회사고 상장도 갈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런 미래를 보시고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직영점을 뭐 전남 쪽이나 몇 군데 더 내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산 쪽 오피스인데 지금 뭐 올해 마지막 날이라 네. 다들 이제 그 연차 남은 거 다 소진하러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영업지원 쪽. 여기는 저희 회의실. 보면 이제 특허. 네. 지금 한 16개 정도 특허가. 네. 1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인증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부장, 직생, 뭐 있냐?
뭐 웬만한 그 저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AS 9100. AS 9100. 요거 하면서 저희가 그 저 안전성 인증 검사 네. 그 간소화 서비스. 네. 간소화 서비스를 저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거를 하는데 요거를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받은 거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세요. 요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 달을 준비해서 하고 그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와갖고 이틀 동안 다 모든 서류를 다 검토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대로 실제로 했는지 네. 재고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거 그리고 매뉴얼대로 조립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 요걸 하게 되면은 그 대기 시간이 짧아지니까 대기 시간이 짧아지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보통 항공안전기술 겨울에 기다리면은 두세 달이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익산 이제 저희 이제 그 제 2 공장에서도 요게 가능한 그 저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정기 검사를 익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진하고 서산 쪽에 이제 직영점이 있으니까 그쪽도 이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직영점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다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시면서 가장 이제 힘들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까요? 아 일단 힘들었던 거는 항상 힘듭니다. 항상 힘들고 초기에는 이제 자금적으로 맨날 쪼들려가지고 아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초기에는 자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제가 3부로 빌려가지고 연간 30%죠 빌려가지고 그거를 배터리 사와가지고 그걸로 회사를 키웠어요. 자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어쨌든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교육원이 굉장히 많이 창업이 될 때라 네. 그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갚고 일단 그 뒤에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3억짜리가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컸죠. 그때가 이제 EFT 거 610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딱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래서 막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돈 다 갚고 그 다음에 다 갚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3억의 보증서가 나오면서 그때 막 그 물건을 막 사입하기가 좀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EFT 거 기체 610 때 갖고 오면서 그때 또 대단히 또 뭐 50대씩 갖고 와야 되니까 네. 그때 자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인투스카이 회사의 최종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려서 꿈이 네.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사실 지금도 이제 경량 헬기를 하는 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원동력이 돼갖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저는 이제 UAM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중에 UAM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반응이 좀 비웃죠. 왜냐면 이제 저도 압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종사니까 항공하고 드론은 뭐 사실 유인 드론 뭐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항공하고 드론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다른 분야고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대형 드론을 하면서 계속 기회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간 목표로 이제 상장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중간 목표로 지금 제가 UAM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하면 사람들이 이제 비웃지만 제가 이제 상장사가 돼가지고 저희는 UAM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얘기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목표는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고 자 UAM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작하는 거는 가망 인증 받는 데만 한 1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가망 인증 받는 데만 한 1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고 뭐 그 드론을 그 저희가 사와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드론 시장 전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표님? 드론 시장 전망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시장만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뭔가 요 시장만 본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네. 자기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자기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서비스 영역 뭐 단순히 이제 물건을 뭐 수입해서 판다 아니면 제작해서 판다 이런 거보다는 네. 어떤 서비스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 개발 쪽 팀을 다시 만든 게 네. 그런 쪽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만의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론은 사실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조종 쪽뿐만 아니라 네. 이걸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도 받았고 저희 전국에 직영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8도죠. 8도에 전국 직영점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는 당진하고 서산에 있고 전북에는 이제 저희가 익산 공장이 있으니까 전남, 뭐 경북, 경남, 뭐 대구 뭐 이런 쪽에서 그 직영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는 다 하는 거고 대리점의 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운영비 차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 그 정도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시즌 때는 굉장히 당진의 경우는 당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저보다도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굉장히 그 본사 쪽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니까 꼭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같은 패밀리로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능력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